할렐루야. 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나사라는 항공 우주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 과학자가 총집결해가지고 우주선 띄우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과학의 총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근무한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특히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근무한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대우도 좋고 그 다음에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거기에 근무하신 분이 계셨어요. 김영길 총장이란 분입니다. 지금은 저기 경주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총장님이에요. 그분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은 과학자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고 실험해가지고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부인은 권사님인데 새벽마다 금요 철야 기도 때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 때마다 남편 이름 내놔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 보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 소원이니까 교회 한번 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강의를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난 교회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님이 뭐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억지로 또 이제 한 몇 달 지나가서 또 교회 가자 했습니다. 오늘처럼 총동원 주일인지도 모르지요. 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거든요. 그 설교를 듣는데 아니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냐? 나 이거 도저히 나는 진짜 교회하고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갔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부인 권사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5장인가 6장에 가면은 예수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5천 명 먹였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막 이건 진짜 황당한 얘기다 하면서 뒤로 벌렁 나잡아져서 안 간다. 안 가면서 집에서 성경 요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머릿속에 그냥 싹 스쳐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는 과학자로서 보이는 것만 지금 알고 있었구나. 지금 성경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과학이라는 사고방식의 틀이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는 이분이 뭐를 깨달았느냐. 그렇다. 내가 미국에 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복음하는 하나님 믿는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에 근무하는 거 사표 내고 한국에 와가지고 기독교인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한동대학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엘리트들이 많이 가요. 거기 가서 학생들 한 명 보는데 그냥 은혜야 하면은요 한 대여섯 명이 뒤를 돌아본대요. 전부 목사님 딸이랍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문이 최고예요. 자기가 지신 책
자기가 배운 책이 최고예요.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신이 가장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신, 요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 우리 한국의 민족의 얼, 이것을 갖다가 아주 깊이 연구하고 우수성, 이걸 연구한 분이 계신데 그게 이어령 교수입니다. 석좌 교수라 그러죠. 이분은 정신이라든지 학문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요, 일본을 갔다가 한눈으로 요약했습니다. 축소지향적인 일본인. 일본인들은 무조건 뭐든지 적게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친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은 정원 뭐 이런 것도 분재, 이거 전부 일본에서 나온 거죠. 정원도 전부 다 자기 집안에 세계를 갖다가 축소시킬 만큼 그런 정원 아기자기하게 만들어요. 뭐 예전에 우리 자랄 때 도시바 트랜지스터 뭐 라디오 얼마나 적게 만듭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요. 이런 분인데, 이런 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문제가 오는데, 딸이 미국의 변호사하고 검사였고 했는데, 그 지식 많은 딸에게 문제가 계속 오는데, 이 딸이 감당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오는데, 어느 날암 걸리고, 이혼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또뭐 문제가 자기 아들 죽고, 근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인간에게 오는 한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알고 그 딸이 예수님 믿고 그 딸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신세계 위에 영적세계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요. 도저히 예수 믿을 분이 아니요. 주변에서 그분 예수 믿는다는 생각도 못해요. 한국 정신세계의 정신학문의 최고 거두인데 이분이 예수 믿어요. 어쩌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 같고 같을 정도로 한국에 이런 일들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기적 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다. 우리 딸이 정말로 이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거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걸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배운 것이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만난 학생인데요. 경북대학교도 이늘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그러면서 사법고시 준비. 경대 뭐 계속 장학생으로 졸업했으니까 사법고시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항상 1등 하던 이 학생이 사법고시 치면 떨어지고, 사법고시 치면 떨어지고, 한 10번 떨어지니까요.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돌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누나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나를 만나게 한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대요. 내가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내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어진다 그래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제가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근데 내가 보니까 네 논리가 틀렸다. 네 논리가 틀렸는데 네가 피조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피조물인 네 머리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는 피조물인데 네 피조물 대가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되겠느냐? 네 논리가 잘못된 거다. 다시 말하면은 종죄의가 있다. 버지기가 있다. 종재기 속에 버지기가 들어가겠느냐? 종재기가 버지기 속에 들어갈 거 아니냐? 네 머리에 하나님이 이해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안락하는데 네 논리 자체가 벌써 틀린 논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돼 가지고 그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네게 대한 계획이 네 예수 믿기 위해서 네가 자꾸 떨어진 거인지는 알수 있지 않느냐? 혹 그게 계획일 줄 아느냐? 했더니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한 1년 동안 지나가면서 한번더 떨어지더만은 믿음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떨어지고 나니까 믿음이 뭐냐가 믿음은 믿음이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진짜 믿는 거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주신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머리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영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시려면 우리 머리에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이름이 예수 구원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온 직분이 있어요. 대통령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증거 성경에 예언됐거든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동정녀에게 나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석가 같으면 우리가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돼요. 근데 석가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데 우리가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행복이 뭐냐? 행복의 기준 아닌 것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행복 안 한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에덴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에덴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사는 동산이요. 성경의 에덴인데 거기에 동산 중앙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생명과실이 있어요. 그 생명과실은 영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하도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내일 사형수는 행복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는요. 내일 아침 동터도 그에게는 소망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불안해요. 사형수는 밤에 잠자는데도 불안합니다. 왜? 사형이 언도됐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해가 떠도 사형수는 불안해요. 오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신자의 삶이 바로 진노를 이고 사는 삶.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안 죽을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밤 12시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에 그 할아버지요.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난 불교 신자인데 불교 안 믿어요. 아주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거든요. 안 믿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크클 담대하고 안 믿던 할아버지가요. 병원에 한 달 동안 암 잡수시고 그냥 닌게루를 한 달 동안 놨는데 힘 있겠습니까? 눈도 흐릿하잖아요. 다 말랐어요. 근데 아이 내가 손을 잡으니까 그분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요. 안 갈렸고요. 막 힘을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니까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두려워하고 건강하고 할 때는 내 평생 안 죽는 줄로 생각해요. 안 죽고 내 주먹을 믿어라 따위 소리 해가며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근데 진짜 내일 죽는다가 암 선고가 딱 일어나버렸다. 암 선고가 되었다. 얼마 못 산다. 그때부터 사람은 정말로 죽은 권세 앞에서 빠작빠작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자기 문제 해결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심판이 있고 지옥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찬송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부르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래요. 영접하라 그랬어요. 말은 못하지요. 뭐 벌써 하면 힘이 없으니까. 근데 증거가 나오더라. 찬송을 계속하고 기도해 주니까 이분이 안 갈렸고 어때고 힘쓰던 거죠. 차츰차츰 풀어지면서 평안하게 된 걸 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체성 알아야 돼요. 인간의 정체성, 이 육신 몸뚱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영혼 있는 존재예요.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틀린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서 만든 게 뭐냐? 종교요. 종교는 나도 만들 수 있어요. 종교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니까. 석가님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공자님은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공자님을 종교로 또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지배되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게 종교라니까요. 오늘 또 만들어야 되고 내일 또 만들어야 모레도 만들어야 이 땅의 종교는요. 조금 있으면 또 문선명 씨가 또 종교 만들듯이 또 그 뭐랄까 원불교에 또 아홉 명이 또 종교 만들듯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다니까요. 종교 생활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니까. 종교 생활 지극히 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 세가족부에서도 뭐 말씀했다 합디다만은 석가님 보다가요, 뭐 석가 보다가요, 또 석가님 캐다 또 싸울 팔라나. 석가 보다가요, 2년 더 수도하신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8년 동안 누워 자질 않았습니다. 그냥 누더기 어디 있고 8년 동안 제대로 수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불교에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불교를 떠나겠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랬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오 사단 어서 오십시오. 나는 사단에게 간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왜? 정직했기 때문에. 대부분 같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이제까지 자기가 도 닦았는 거 그 자존심 때문에 얘기 안 하겠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문에 났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알면은 불교를 떠나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도 닦아도 안 돼요.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됩니다. 루터. 천주교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고행했는데도 자기에게는 구원의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 우리 행위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돼요. 믿음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할 수 없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역사하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천사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게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 내게 생명이 있을 때에 에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뭐냐?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엄청난 축복받았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전부 다스려라. 왕적 권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완전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왜 떠났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누구 말 들었냐? 사단 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나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요. 돼지머리 놔놓고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마차 이사가는 거. 궁합, 사주팔자, 운명, 터, 그거 우리가 정복해야죠.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 전부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인간이 할 짓인가? 도저히 세상 학문은 아무리 배우고 석사, 박사가 돼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아주 우매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지 않는 것에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남. 왜 떠났느냐? 죄 때문에.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단 말 들은 거. 요 세 가지가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종교 힘으로, 철학으로, 선행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오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증거가 뭐냐? 성경에 예언됐단 말이에요. 예언됐었으니까 그대로 맞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수로 믿고 그소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현실 속에서 그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됐어요. 내 가는 곳에 흑암마귀 귀신이 꺾이는 것입니다.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근데 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왜 자꾸 잘 안 됐냐? 복음 편지에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바깥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건 불신자요. 마음 바깥에 십자가 딱 있다. 그건 불신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근데 마음의 의자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 십자가는 의자 밑에 있어. 요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영접했는데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주인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가지고 한 번씩 예수님.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불러.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늘 받아요. 사단이 속이면 속임을 당하고 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다. 주인이 누구지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느냐? 공격 못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때 내가 주인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망하지는 않는데 실패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예수님을 종 부르듯이 부리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가지 마시고 저 바깥에 나갈 때에 십자가 액세서리 어디 갔나 하고 걸치고 나가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겁니다. 내주,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성령이 인도받아야 되죠. 모든 삶의 사건, 문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이 원하신 걸 선택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 안 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공할 때에 우리 힘 가지고 하면 돼요. 불신자, 저 점치는 사람들은 귀신 충만하잖아요. 짝도 타는 거, 그 귀신 충만할 때에 그거 짝도 타는 겁니다. 사실 그 짝도 타는 거, 타가 그 뭐가 이익이 있는데요. 아무 이익, 짝도 시컨 탔다. 우리에게 이익이 뭐 됩니까? 귀신은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을 속여요. 뭐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니 짝도 타는 게. 대나무 벌벌벌 떨잖아요. 뭐 덜 떨었다. 그럼 뭐가 이익인데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 그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니까. 우리는 귀신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 그 사람들 이기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힘으로 그 사람들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 귀신을 못 이기고 악령을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랍니다. 그게 해결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만 충만한 겁니다. 내 생각이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교회에 누가 와 있느냐? 여러분, 은혜 교회는 똑똑한 사람 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교회는 부자들 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 교회는 수준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교회는 누가 왔느냐? 증인들이 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교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어떤 분들이 왔냐? 예수는 믿는데 귀신 어디 있는데? 귀신 없다. 이제까지 과학적으로 생각해.
예수는 믿는데 한평생 예수는 좀 믿었는데 귀신?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귀신 있으면 나와봐라. 귀신 와봐라. 요 얘기 하자마자 그분에게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왔어요. 죽을 판 났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때서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귀신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떼거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진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증거 주셨어요. 그 귀신들이 다 떠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는 진짜로 영적 사실 아시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또 은혜교회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일은 시끈하는데 경제는 안 되고 돈은 하나도 안 돼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에라 모르겠다. 뭐 자살하자 가지고는 차 몰고 언덕에 그냥 뛰 내려버렸습니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이 죄에서 굴렀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서 안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가지고는 새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했는데 예전에는 그 일이 죽을 판이에요. 그 일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해도 돈도 안 됐어요. 근데 요즘 그 일이 너무나도 재밌고요. 요즘은 경제도 되어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에는 그 일이 죽을 판 살 판이고 지금은 그 일이 재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똑같은 일이라도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해요. 은혜교회 누가 있느냐? 하늘의 해박인 날마다 술 먹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늘의 해박인 날은 술 먹어요. 해가 떴다 하면 술 먹어야 돼. 딱 술 안 먹는 날이 있어. 언제냐? 6월 6일 현충일. 아, 이 날은 좀 양심에 가책이 되는지 좀 애국자인지는 모르지만 안 먹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술이 딱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은혜교회는 누가 있느냐? 어느 날 무속인이 되어야 될 입장에 딱 있었습니다. 귀신이 와요. 그러면서 뭐 했냐? 안 받으면 안 돼요. 남편이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가지고 당신 교회 가봐라 했어요. 교회 가는 사이에 남편은 그냥 도망가 버렸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이 문제가 싹 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갔거든요. 아이 스케치북이 쭉 있는데 들쇠 봤었습니다. 공룡 그려져 있습니다. 비닐 쭉쭉 쥐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징그러운지. 그 다음에 뭐 걸렸는가? 넘겼습니다. 또 공룡 두 마리, 세 마리 걸렸는데 징그럽게 걸렸어요. 넘겼습니다. 또 공룡이 있어요. 한 일곱 장이 전부 공룡이 다 걸려져 있어요. 이 아들에게까지도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들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신 문제가 꺾여지고 이제는 자녀까지 이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들이 모인 곳이 은혜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요. 은혜교회는 예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요. 은혜교회는 예수 증인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는 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얘기해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은혜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전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 은혜교회입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왜? 다른 것으로는 구원 받을 길이 없었어요. 믿음으로만 될 수 있어요. 다른 조건 두면 우리는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도 그 다음에 어른도 병원에 있는 환자도 지금 곧 죽어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그 영혼은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 한 가지로만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영혼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난 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그러세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가 생명이 있을 때에만이 참 행복하고 그것이 천국이요 낙원인 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구주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영적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여기에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 권세를 누리다가 주님 부르면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당연하지요. 이 땅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초청 환영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앞으로 현장 나갑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천사와 천군을 동원하여 도우시며 영원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